떠평은요. 아, 육사 애국 포럼, 해병대 전후 애국기동단, 사단법인 밝은 미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게 SNS에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내용이 강렬합니다. 제목이요. 국정원과 국군 방첩사령부는 간첩단 조직을 소탕하라 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간첩단이 암약해 왔음이 드러났다. 황장엽 선생의 5만 명 간첩설과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설이 증명된 셈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국정원과 기무사의 대공 수사 조직을 제거하여 북한과 중국 간첩이 헐개치도록 반역의 판을 만들었고 주사파 의원들은 다방면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 민주당은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대한민국을 간첩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평생을 헌법에 명시된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대공 수사 조직 제거와 민주당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뺏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남 적화를 노리는 적을 돕는 이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해체와 전복 행위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간첩단을 군사작전하듯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일망타진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간첩단 활개에 보이지 않게 기여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하고 자진 해산하라. 수사 중인 간첩단은 제주의 한길회, 청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담양의 5.18 민족문화학교, 전주의 모시민단체 창원을 거점으로 하는 자통, 민노총과 동부연합과 연결된 무수한 간첩 조직 등 적발된 단체와 요원 중에는 연예인과 고등학생, 윤미향 의원의 전직 의원 보좌관 등 전방위적인 간첩 행위가 드러났다. 민주당이 이제 색깔론으로 책임을 면하고 현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뻔뻔함은 한계가 왔다. 분노한 민심을 안다면 사죄하고 자진 해산과 해체를 촉구한다. 둘, 국정원과 국군 방첩사령부는 간첩단 조직을 소탕하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부국 강병에 기여한 기성세대는 간첩단의 암약에 치를 떨고 있다. 그러나 북괴의 무장공비의 악랄성을 모르는 신세대는 간첩을 돈 때문에 우리의 산업과 군사정보를 북한과 중국에 파는 생계사범으로 이해한다. 국민에게 간첩의 본질을 이해시키려면 간첩을 대한민국 전복활동을 하는 반역첩자, 반첩 또는 공비와 간첩을 결합한 공첩, 공산화를 위해 암약하는 첩자인 공첩으로 용어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촉구한다. 현재 국정원에 의심되는 간첩을 신고하면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정식 접수를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정황은 수사로 밝힐 사안이지 신고 접수에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고 본다. 국정원은 간첩 신고와 절차와 간단한 간첩 신고 양식을 언론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여 간첩 박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전복 세력인 공첩 박멸을 의미하는 신고 전용망 007을 개설하고 여당은 천인공노할 간첩단 관련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존 국정원법 복원을 촉구한다. 셋, 윤석열 정부는 공첩단 일망타진을 위해 상설조직인 합동수사단을 편성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암약 중인 간첩단을 소탕하고자 누적된 간첩행위 정보를 기초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파사헌정의 법치의 칼로 반영무리 소탕에 나선 구국적 결단과 용기에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야 하기에 기존 간첩단인 공첩단 일망타진을 위해 상설조직인 합동수사단을 편성하여 오랜 기간 적을 위해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해체에 종사한 반역 공첩무리를 응징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상 육사 애국포럼 해병대 전후 애국기동단 사단법인 밝은 미래운동본부의 공동성명서였는데요. 내용이 아주 와닿고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여기서 그 성명서에서 요구한 대로요. 간첩 소탕하려면요. 일단 이 지금 드러난 거 이거 제대로 조사해서 일벌백계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그 정도만 수식은 말면 안 돼요. 완전히 고구마 줄기캐듯이 싹 뽑아가지고 야 연예인까지 간첩단에 연루됐다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 예. 그러면 여기 드러난 것만이겠습니까? 연예인은 한 명, 두 명이겠어요? 원래 이 문화계의 간첩들이 춤추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문화계 사람들이 이 주사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이미 여기 경도돼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뭔가 입지를 하면은 훌렁 넘어오거든요. 우리 같은 우리 이봉규 TV 보시는 여러분들은 간첩들이 포섭 대상에 넣지도 않아요.
언감성신이 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 주사파에 약간 경도돼가지고 이 좌파 이론을 평상시에 막 이렇게 뭣도 모르고 떠드는 애들 싹 접근해가지고 싹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래서 잘못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서 잘못했다고 사실 처음에 꼬십니다. 그러다가 막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상하고 있는데 뭐 알아요? 이러면서 싹 거셔요. 그리고선 이제 뭐 북한의 우월성 이러면서 쓱 넘어가는 눈치를 봐. 이렇게, 야, 요거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들어가죠. 돈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미인계를 써가지고 약점을 잡죠. 녹음을 한다든가 녹취를 해서 약점을 딱 잡은 다음에 특히 유부남들 딱 잡고선 어떻게 협조할래? 어떻게 이거 하면 깎아? 그러면요, 일반 사람은 까이 새끼야!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은 까면 자기가 매장당하니까 아니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러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공작하는 게 도사가 세계에서 북한이 최고예요. 70년간 그 짓을 했어. 70년간. 여기서도 나왔지만 황장엽 선생이 그때 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훨씬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지 지금은 몇십만 명. 거기다가 이 단체까지 지금 나오는 게 민노총뿐만 아니라 그 밑에 민주당은 아 이제 안 돼. 아 베트남에는 대통령 후보가 간첩이었잖아. 대선 후보가 간첩이었잖아. 우리는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썼잖아요.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사실이 이거 설이 증명된 거다. 그다음에 민주당 이거 간첩당 같은 거다. 이거 해체해야 된다. 민노총은 무조건 해체해야 되고 민노총 이번에 이거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조직 간부들이 간첩이라는 게 이게 나왔고 처벌 받으면 그 단체 해체해야지. 그렇잖아요. 해체해야지. 그다음에 민주당에 없을까요? 민주당을 이거 조사해야 돼요. 파면 들어갑니다. 이 민노총에는 이 통진당 이쪽 하고 연결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통진당 해산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력들이 그냥 다 죽었고 조용히 있을까요?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갔잖아요, 민주당으로. 그 민주당 서열 위에가 어디예요? 경기동부연합 거기서 잡았잖아요. 그 위에 다. 그러면 민주당의 간첩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통진당 해산시키듯 민주당도 해산시켜야 돼요. 민노총 해산, 민주당 해산. 이게 자유주의 혁명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혁명으로 나라 산업화를 그다음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법혁명으로 다 때려잡아 넣어서 민주주의 이 토양을 싹 갈아엎어야 돼요. 이제 모내기하고 밭갈 때요 기존의 밭을 싹 갈아엎잖아요. 어설프게 거기다 갈아엎지 않고 그냥 못 심으면요 제대로 되질 않아요. 싹 한번 갈아엎고 거기에서 새 모를 심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민주당 등등 그 단체들 싹 갈아엎고 자유민주주의 토양 위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 박정희 대통령의 결기 같은 목숨을 건 이들과의 싸움이 뭐 간단한 싸움은 아니잖아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대통령이 목숨 걸으면 젤렌스키처럼 그 강한 군사 세계 1, 2, 2위 차지하는 그 러시아도 절절절절 매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대통령이 여기서 목숨 걸어보십시오. 국민들이요. 가만 안 있지. 대통령과 함께하지. 그러면 이 간첩들 그냥 곳곳에 숨어있는 간첩들 이거 못 잡아내겠습니까? 끝장내는 거예요. 여기서 혁명으로 잡아냅시다. 일망타진. 예, 밭 갈아엎읍시다. 대한민국의 밭을. 그냥 일망타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몇 명 잡아놓고. 아 그럼 그 밑에 조심하면서 또 쭉 몇십만 명 간첩이 몇 명 잡아놓는다고 눈 하나 까딱할 것 같아요? 에이, 걔네들은 점조직으로 돼 있는데 안 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싹 밭갈이 합시다. 대한민국 밭갈이. 예, 공비구 간첩이고 다 주사파까지 싹 박멸해야 됩니다. 세균 이 벌레 잡는 업체 있어요. 어디라면 다 아시죠? 몇 군데 있잖아요. 뭐 텔레비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한번 제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이야, 완전히 다 박살을 내두고만요. 그냥 뭐 이거 칙칙 뿌리고 뭐 보이는 거 잡는 게 아니라 완전 박멸을 시키더만. 그래야 이 뭐 벌레, 모기 이런 거 없지. 뭐 보이는데 뭐 하수구 뭐 이런 뭐 싱크대 이런 거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야, 완전히 박멸을 시키더라고요. 마찬가지인데 벌레도 그런데 얘네들은요. 벌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지독하기가 생존력이 또 대갈통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조직적이고요. 무시무시합니다. 완전 박멸. 간첩단 조직을 소탕하려면요. 밭 전체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육사 애국포럼과 해병대 전후 애국기동단 그 다음에 미래운동본부가 신명을 바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지금 SNS에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울림을 줄까요? 이분들
이런 믿음이 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정도로 나오면은 야 대한민국 큰일 났다 심각하다 이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2의 박정희 제2의 이승만이 되십시오. 완전히 그냥 소탕하십시오. 어설피는 안 돼요. 저것들 싹 그냥 아주 문재인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해찬 뭐 등등 림종석 동무 막 등등등 아주 그냥 사그리 싹 그냥 싹 박멸합시다. 네, 아주 싹 그냥 아유 끝내요 여기서. 네.